미리 문제 좀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셨습니까? 이거 아직 안 보셨습니까? 네, 이거 들고 가시라고 이렇게 놓긴 놨지만 미리 오셔서 풀어보시라는 뜻입니다. 별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은 얘기.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문제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갖고 있지 않으신 분 계시나요? 저기 사무실에 데스크에 있습니다. 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용어 정리하고 이거 용어 정리 하나 하고 이게 문제 하고요. 이렇게 한 가지씩. 자,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이거 드렸죠. 이거 문제는 이제 오늘 처음 드렸고요. OX 문제. 이 OX 문제는 4월까지. 아, 제가 지금 이게 이걸 지금 달고 왔죠. 컨셉이 아니고 깜빡이었습니다. 이게 이어폰인데 이게 무선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하여간 이게 4월까지 이렇게 나갈 거고요. OX 문제는 그리고 이제 5월, 6월 달에는 문제로 나갈 겁니다. 오지선다 문제로. 그래서 OX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부담은 덜하죠. 오지선다 문제보다. O냐 X냐 찍어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덜할 거예요. 다음에 이거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2편입니다. 요거는 오늘 나가는 거는 2편의 용어 정리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3편 내용이 나갈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하면서 이게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은 뒤에 해설도 좀 있어서 제가 따로 뭐 그렇게 풀어 드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필요는 뭐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 99조 1항에서의 부동산을 말하며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나요? 네, 맞죠. 이거 혹시 풀면서 99조 1항이든가 99조 2항이든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조문의 숫자는 전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조문 숫자,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몇 조에 뭐가 있고 몇 조에 뭐가 있고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는 할수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조문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25조의 표현들이, 126조의 표현들이, 129조의 표현들이, 135조의 협의의 문건들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그거는 할수 없는 거고요. 굳이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나 민법상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는 물건을 말하며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맞죠? 준부동산을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하고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 권리 관계를 나타내거나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이렇게 할때그 업무 처리가 부동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에 토지 정착물이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이동이 곤란한 물건으로서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독립물과 토지에 종속된 물건인 종속물 등이 있다. 맞죠? 독립물을 다른 말로 이제 독립정착물 더 길게 말하면 종속물을 종속정착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공간, 자연 등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한다. 맞나요? 뒤에 공간, 자연 이런 단어는 물리적, 기술적 측면의 개념이죠.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것도 X죠. 생산재와 소비재 성격을 모두 갖고 있죠. 물론 생산재 성격이 더 강합니다. 소비재 성격보다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맞죠? 이게 요거는 사실 3번 지문의 표현을 달리한 거죠.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독립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것, 이거를 종속물 또는 부속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예, 이거는 이제 유형 측면. 그리고 법적 경제적 개념은 무형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죠? 그다음에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건 틀렸죠?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죠. 있으니까 준부동산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 앞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X인 X인데 뒷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틀렸는데 앞부분도 틀렸는지 뒷부분만 틀렸는지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한다 이런 것을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자동차 탈 때마다 준부동산 타고 다녀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자동차 탈 때 준부동산 타고 다녀 이런 말 해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거는 학문 필요에 의해서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서만 필요한 거지 실생활에서 이걸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부동산을. 그래서 앞부분도 틀렸고 뒷부분도 틀렸고 다 틀린 거예요. 다음에 지적법상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 획지이다. 법적 개념 필지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 한다. 주상공 다 나오는 건 뭐예요? 택지죠. 택지. 주상공 다 나오는 건 택지. 그러니까 건축,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런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조성된 땅 또는 그렇게 사용 중인 땅, 이건 택지고요. 그다음에 공지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말하며 공안지는 건폐율 적용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남겨놓은 토지를 말한다. 이거 바뀌어 있죠. 그다음에 택, 농, 임, 상호 간의 용도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라며 각각의 세분된 지역 내에 토지 상호 간의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한다. 이것도 X죠. 이것도 바뀌어 있죠. 됐나요? 보니까 다들 잘 하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지난주에 그 토지의 특성도 말씀은 드렸어요. 토지의 특성은 뭐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런 것이 있는데 요거 9번은 일단은 남겨놓으라 그랬죠. 난이도가 너무 높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종류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런 것이 있고 또 인문적 특성에 용도 다양성, 그리고 병합 분할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런 게 있다는 정도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좀 남겨놨던 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좀 남겨놨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난주에 설명을 좀 남겨놨는 게 뭐를 남겨놨는가 하면은 39쪽입니다. 39쪽. 39쪽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그 개념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래 부동산 학자들 교재에는요 부동산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속성. 부동산 특성 말고 부동산 속성은 이게 한 10분의 2 정도 출제된 주제입니다. 10분의 2면은 10년에 두 번이죠. 그러니까 중요도는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부동산 속성이라는 파트가 따로 없고요. 그냥 이 부동산 개념 속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학자들의 교재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특성과 속성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 부동산 특성은 뭔가 하면은 부동산 특성은 부동산이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성질이 특성이에요. 특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성질을 속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다리가 두 개다. 이게 특성이게요, 속성이게요? 그건 속성이 되는 거예요. 특성은 아니죠. 새도 다리 두 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두뇌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다른 동물 두뇌 없어요? 직립보행. 예, 직립보행. 이거 하나의 특성이라 할 수 있죠. 또 말을 하는 거. 근데요, 사실은 말하는 거다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 지들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쩌면 동물들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어. 어쩌면은 왜냐면 걔네들도 의사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가끔 보시나요? 일본 원숭이를 실험했는데요. 일본 원숭이가 저기 자라기를 애리조나 주에서 자란 이 일본 원숭이에요. 그 애리조나 주의 그 유명한 동물이 뭔가 하면은 그 사막지대 있잖아요. 여기에 그 방울뱀 아시죠? 방울뱀 그 등 무늬가 다이아몬드 무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등 무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이아몬드 백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리조나주 그 야구팀 이름이 뭐 무슨 다이아몬드 백스 하잖아요. 예, 그게 그것 때문인데 그 방울뱀이 나타나면은 이 원숭이가 막 경고에 고함을 질러요. 깨깨 그러면서. 근데 이 원숭이를 다시 기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키워놓고 방울뱀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방울뱀 본 이 녀석이 미국 살다 온 애가 소리를 깨끗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요 다른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쟤가 뭐하냐 이런 반응을 보여요. 외국어 하잖아요 지금. 외국어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일본 애들이. 그거는 동물들도 지금 언어가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그렇지 않나요? 하여간 특성이라는 건 구별되는 성질이에요. 속성이라는 건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성에는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속성에는 사람의 속성하면 말하는 것도 나오고요. 원래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거하고 뭐 공통되는 것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간이란 단어, 자연이란 단어, 위치, 환경, 자산, 자본 이게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성질은 다 나오는 거죠. 어떤지 아시겠어요? 예, 속성에서는 싹 다 나옵니다. 싹 다 나오는데 이거 다 할 수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개 정도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요 두 가지 주제예요. 두 가지. 그나마 요 두 가지 주제고요. 아주 옛날에 한번 이게 출제는 된 적 있지만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이 공간과 위치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속성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그 자연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자연의 내용은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공간은 제가 표시해 드렸었죠. 바로 이번에 공간은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공간은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개념은 지금 물리적 개념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간이라는 성질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질을 파악하려고 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이 복합 개념이 뭐예요? 법적인 측면도 보고 경제적인 측면도 보고 기술적인 측면도 보고 이걸 다 보는 게 이제 복합 개념이잖아요. 이 공간이라는 거를 이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공중공간과 지하공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중공간 또는 지하공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학자들은 여기에다가 이 수평공간까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수평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공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굉장히 모순되죠. 수평은 평면이잖아요.
공간은 입체잖아요. 근데 수평 공간 하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때는 부동산 학자들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지표로부터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지표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표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하고 뭐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공간까지는 이쪽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깊은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세수로 나누어요. 세수로. 자, 이렇게 나누면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이에요.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측면이라 그럴 수 있어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물리적인 측면에서 공중공간이 무한해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해요? 무한하죠. 무한하죠. 근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공중공간이라 하면 토지, 건물, 빌딩 등 인간의 생활을 위한 뭐 일정한 높이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공중공간이라 하면 하면서 일정한 높이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공중공간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이유는 이런 측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놓고 보면 공중공간은 무한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중공간에 대해서는 공중권을 살펴보고요. 수평공간에 대해서는 지표권을 살펴보고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지하권을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권리라는 게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요. 지금 이게 공중권, 이게 뭐 물리적으로는 무한하지만 여러분들 땅을 갖고 계시면 그 땅 위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권리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밑으로 지하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죠. 지하철이 지나가는 게 이게 꼭 도로 밑으로만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도로는 이렇게 사거리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이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 지하철도 밑에서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꺾이는데 직각으로 꺾을 수가 없다고 지하철은, 철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오려면은 사유지 밑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유지 밑을 통과할 때는 자, 이거 통과할 때마다 이 그 사유지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이게 별 재미 없나 봐요. 벌써부터 눈 감고 지금 딴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하철이 밑으로 지나가면은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안 해줘도 돼요? 아니 이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나도 밑으로 어느 정도는 쓰고 싶잖아요. 쓰고 싶은데 그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이 밑으로를 못 쓰잖아요.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깊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또. 얘가 이렇게 깊게까지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 또 보상할 필요가 없겠죠.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무한정 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꼭 기준이 되는 깊이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한계심도라는 표현을 써요. 깊을 심자 한계심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깊이를 정해놓고 그 기준이 되는 깊이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지하철이 그 위로 지나가면은 보상을 해주고 이런 이제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는데 그게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이런 데 따라 다르고 그때그때 달라요가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딱 뭔가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기준이 되는 깊이를 마련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정 범위까지만 미치고 공중으로도 일정 범위까지만 미친단 말이에요. 내 땅 위로 내 허락도 없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그런다고 격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정한 높이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보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측면을 보는 거예요?
권리 측면 보는 거는 법적인 측면 본다 그랬죠. 권리는 주로 법적인 측면, 권리 측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에 따라서 이게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겠죠. 거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 가장 높은 게 바로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상업지역은 이게 아래 위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토지 가치를 얘기할 때 토지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 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제 무슨 측면도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복합 개념으로 봐요. 3차원 공간 가치, 이 세, 예, 모두의 공간 가치를 다 따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일단 저렇게 해야 되고요. 예, 다음에 그 괄호 2번의 공간을 보시면은 40쪽에 예, 차원에 따른 공간 개념 해서 그 첫 번째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에요. 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예, 라고 돼 있죠. 거기 정당한 이익을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예, 범위 내 밑줄 긋고요. 상하 밑줄 긋고요. 예, 그 세 가지 항목을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예, 그 바로 밑에 줄에 입체적으로란 단어 있죠. 입체적으로란 단어는 그 상하와 관련되는 개념이요. 토지의 상하. 그러니까 예, 토지 위로도 미치고 아래로도 미친다. 이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위 내죠. 범위 내. 범위 내. 범위 내에서 미치죠. 범위 밖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범위 밖에는 안 미쳐요. 정당한 이익 범위 밖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범위 안에만 미치는 거예요. 다음에 정당한 이익이죠. 자, 그 정당한 이익은 그 밑에서 셋째 줄 끝에 사회적 통념이란 단어 있죠.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게 바로 그 그때 달라요란 뜻이에요. 사회적 통념이라는 의미가 그때 달라요란 뜻이에요. 그게 이제 50년 전하고요. 지금하고 그 이용하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나라 민법이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혹시 민법 시간 했나요? 처음 우리나라 민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게 1960년인가 그러죠. 들어보셨나 보네. 60년. 그 당시에 민법 조문 212조도 요놈이었어요. 1960년도에도 조문이 요거요. 개정된 바가 없어요. 지금까지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60년이면. 54년, 55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온 조문이에요. 이 조문은. 212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정당한 이익이다 했고 지금도 이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면 50년 전에는 사실 지금과 같이 지하 공간 이용하는 건 사람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조문을 정해놔야 돼요. 조문을 정할 때는. 그래야 사회가 바뀌어도 그 바뀐 사회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정당한 이 사회적 통념 이런 말들이. 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이만큼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네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냐.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분쟁이 생기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분쟁 생기면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됐나요?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그 입체 공간 해서 수평 공간, 지중 공간, 그 공중 공간 이렇게 표가 있죠. 그 입체 공간이라 하기도 하고요. 3차원 공간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 입체 공간이라는 단어 밑에 입체 공간이라 할 수도 있고 3차원 공간이라 할 수도 있고요. 예,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3차원 공간 논리의 실익이라는 게 있죠. 자,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활동이 입체화될 수 없는 문제점 있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정도만 읽어보십시오. 지금 하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항상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아 이게 10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 제가 중 강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간 두 번 출제된 주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42쪽이 이제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거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요 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시면 돼요. 세 주제, 세 개 주제. 자, 거기서 지표권 해서 먼저 기억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래프 도표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지표권 해서 그 지표권이란 지표상의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됐죠. 자, 거기서 그 작물 경작, 경작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건물 건축 있고요. 건축.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요 세 가지입니다. 지표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경작하고 건축하고 지표수 이용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표수 이용권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일단 보지 마시고요. 근데 그 지표수 이용권과 관련해서 심화학습으로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심화학습 밑에 2번을 보시면은 물 및 토지에 대한 유역지 소유권제 권리죠. 요거는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삭제해도 관계없고요. 그 위에 유역주의와 선형주의란 단어 구별만 좀 하시면 돼요. 이 유역주의는 이 유자가 흐를 유자거든요. 흐른다 할 때 이 유자 흐를 유자 오늘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게 흐를 유자가 물이 흐르면 그 주변 지역을 유역이라고 유역. 그 주변 지역을 유역. 이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유역주의예요. 유역주의가. 먼저 오든 나중 오든 관계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주로 물이 많은 습윤 지역에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습윤이라는 게 습자가 습할 습자 있잖아요. 이 물이 많다 이런 의미고요. 선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제한된 지역에 보통 건조 지역에 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 같이 뭐 이렇게. 근데 이 주변에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이든 골고루 나눠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물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 게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10년 동안 한 번도 언급됐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화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도는 좀 낮은 편인데 대부분의 교재에서 이런 정도는 다루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이제 니은 지하권과 이제 디귿의 공중권입니다. 그 니은의 지하권 하면은 지하권은 이제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을 거고요. 지표수처럼 요거 지금 지표수처럼 지하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또는 어느 정도 일정 범위의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일정 범위입니다.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요렇게 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대체로 토지 소유자한테 인정이 되는 거는 사적 지하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공적 지하권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권리가 미친다, 미친다 이거는.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죠. 이게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지하 매장 광물은 이쪽으로 포함시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땅 밑에 광물이 발견돼도 이거는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에 있죠. C에 거기에 43쪽에 위에 C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지하에 있는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광업권의 목적이 되므로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됐나요? 그래서 그런 정도 나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오른쪽에 용어 해설이 있죠. 그 용어 해설이 한계심도라는 단어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한계심도 이 용어 해설을 좀 이상하게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사실은 우리 수준에서는 이 한계심도를
기준이 되는 깊이라고 하면 돼요. 기준이 되는 깊이. 예, 제가 이거 누가 이런 용어를, 이거 누가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 정의를 탄 사람한테 가서 좀 이렇게 따질 부분이 있어요. 국어를 지금 제대로 해야 돼요. 국어를. 이 국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 말이 좀 이상해요. 그 말대로 해석하면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하고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여기 지표고요. 한계 심도라는 게 있으면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는 거는 여기까지일까요? 여기부터일까요?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는다. 여기가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고 여기는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고 이제 해석이 되겠어요?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기가 이용되지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럼 그다음 봐보세요. 지하 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깊이. 그러면은 일반 그런 여기죠. 일반적인 이용 행위를 해서 지장이 없는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깊이.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깊이.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건 이거잖아, 이거. 여기서부터 이거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앞부분은 이 밑을 얘기하면서 뒷부분은 이 위를 얘기하고 있어서 헷갈려요. 그러는 게 차라리 그런 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준이 되는 깊이 하면 되잖아, 그냥 속 편하게. 맞잖아요. 그냥 속 편하게 기준이 되는 깊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어렵게 헷갈리게 용어를 정의해 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충학습도 마찬가지. 그거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한계심도는 뭐다? 기준이 되는 깊이다 하면은 그 보충학습도 볼 필요 없어요. 다음에 이제 공중권을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공적 사적 뭐 이렇게 나눈 것처럼 공중권도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범위고 이거는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항공기가 통행을 한다거나 항공권 이렇게 또 전파가 발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권리가 미친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사적 공중권 하면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이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뭐라 그래요? 일조권, 또 앞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권리, 조망권, 또 뭐 TDR 같은 것도 있고요. TDR 같은 건 이제 요거는 중요해요. TDR은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그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44쪽에 가서 보시면은 44쪽에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표 있죠. 저 박스 있죠. 그거는 참고로 한번 보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C를 보시면 공중권의 이전 개발권 하는 거 있죠. TDR. 예, 요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TDR은 이쪽으로 집어넣어 보통. 예, 이 TDR이 뭔가면은 이제 뒤에 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거기 공부할 때 이게 또 다시 나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들어보셨어요? 공법이 월요일이지요. 월요일이면 두 번 했죠. 그러면은 공법에서 용도 구역이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에 개발 제한 구역 배우셨어요? 예, 그 개발 제한 구역은 뭐 때문에 지정하는지도 했나요? 뭐 때문에 지정해요? 제한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당연히 필요해서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들으신 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다들 말씀들은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하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아, 이제 생각이 나요.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 안전 보장상 국방부 장관 요청에 의해서.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당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때 건물이 없는 땅은 앞으로도 계속 건물 지을 수 없고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당시 1층짜리 건물이 있는 땅은 앞으로도 계속 1층짜리 건물만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개발 제한 구역. 자, 근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위로 이렇게 올리겠죠. 지정할 당시에는 얘도 없었고 얘도 없었어요, 건물이. 근데 어느 틈인가 얘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어느 틈인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상태로 됐고요. 얘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보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발을 제한하면서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요. 전국의 어떤 개발 제한 구역이든 그리고 어떤 제한 상태이든 제한하는 경우에 보상해 주는 건 없어요.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 개발 제한됩니다. 고도 제한지구. 근데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제한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제한되고 있어요? 자신 때문에 제한되는 거요? 다른 사람 때문에 제한되고 있죠.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를 주자는 거예요? 개발권이라고 하는 걸 주자는 거예요. 개발권이라는 거를. 그 소리 뭔 소리냐. 당신 여기다는 개발 못하는데 당신이 요 개발권을 가지고 가서 다른 데 땅 사면은 다른 데 땅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기 땅을 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한층 더 지으려면 한층 더 지으려면 이 사람한테 가서 권리를 사가지고 와야만 더 짓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져와야 이걸 지을 수 있으니까 살 때 뭐를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되죠. 그러면은 보상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겠죠, 아이디어가. 근데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제한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상 침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어쨌든 자, 이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공중공간. 그래서 공중권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 TDR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제도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정책인데 그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권에도 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적 공중권이 아니고 무슨 공중권? 사적 공중권이라는 얘기죠.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됐나요? 자, 그게 공적 그 TDR 얘기고요.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다음에 이제 위치성. 자, 위치성은 그 위치라는 의미 44쪽이 있죠. 위치라는 의미가 협의의 위치, 광의 위치, 최강의 위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요거는 이제 요 구분은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어떤 위치 개념을 사용하는가 하면은 협의의 위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협의의 위치를 많이 사용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용문동 이렇게 하죠. 거기가 다 집이에요? 용문동이? 이렇게 하죠. 보통 용문동 이렇게 하잖아요. 집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 어디 사세요? 위치가 어디? 하면은 보통 동 얘기 많이 하죠. 그거는 광의의 위치 개념이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도라면.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 몇 번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협의의 위치 개념이고요. 예, 조선소 입지가 어디가 좋냐? 아, 조선소 위치, 입지로 어디가 좋냐? 광양이냐, 울산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최광의의 위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뭐 그 구별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자,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자, 요거는 좀 구별을 하시고요. 지금 이 위치라는 개념도 물리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란 얘기요. 지금 공간이란 단어나 위치란 단어는 물리적인 개념에서 나왔지만 얘는 물리적인 개념만 보면은 절대적 위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경제적 위치도 본다. 상대적 위치, 이걸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치 이런 것은 복합 개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위치.
이거는 이제 물리적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상대적 위치, 요거는 경제적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거죠, 요거.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20년 전에 여기 요 땅, 이 땅은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위치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접근성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위치는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요? 접근성이 달라요. 그래서 접근성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기억의 접근성 개념에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에서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자, 곧 세 가지 체크해야 돼요. 시간, 경제, 거리, 심리적 부담. 앞에 세 가지 특히 시간, 경제, 거리 특히 세 가지 심리적도 있지만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그런 부담을 접근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에 마트가 있어도요. 횡단보도가 100m 더 내려가야 된다면 100m 갔다가 횡단보도 건너서 다시 100m 올라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물리적 거리는 가까울지라도 시간이나 이런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 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접근성을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접근성이 좋을수록 대체로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단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일반적으로란 의미가 그거죠. 혹시 자녀가 있나요? 결혼 안 했나요 아직? 아니면은 자녀 있으신 분들 혹시 애들 어릴 때 야단 칠 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너는 어째 그래 항상 말을 안 듣냐고. 그런 야단 쳐봤습니까? 항상 말도 안 듣네요. 다들 점잖으신 분들인가 보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반발 심리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말 들었는데 항상은 아니잖아. 항상은 말 들은 적도 있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키죠. 그렇게 야단 맞아봤나 봐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너는 어째 그래 일반적으로 말을 안 듣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과의 차이점이요. 우리 시험에는 항상 어떠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표현이.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말씀은 안 되죠.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접근의 대상물을 봐야 돼요. 접근의 대상물. 접근의 대상물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의 접근성이 좋다. 또는 충전소 뭐 이런 거. 유류 저장소 이런 거. 그러니까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면 어떻게 해요?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면 안 되죠. 가치가 오히려 이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질 때는. 또요. 이게 우리 인간 생활에 가까이 있으면 편리할지라도 그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접근의 정도도 따져봐야 돼요. 접근의 정도. 여러분들 도로가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까이 있으면 대체로는 좋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가까워 보세요. 8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9층 그것도 그건 이제 밑이 더 좋아요 오히려. 차단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덜 시끄러워요. 9층 10층 이렇게 되면은 바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2년간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정말 아침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자잖아요. 따로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새벽 시간대 이제 활동할 시간대쯤 되면은 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시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8차선 도로니까 차들이 다 속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집을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뭐 좀 자기 불리할 일만 있으면은 이 집 누가 얻었어 이렇게 나와요. 하여간
그런데 살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도로가 지나치게 가까이 있거든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 안에 주택, 시장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가까이 있다 못해서 그냥 아예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요. 이런 집도 안 살아본 사람 몰라요. 저는 한 2년 살아봤어요. 정말 이거 집에 무슨 냉장고에 뭐가 없잖아요. 없으면은 바로 슬리퍼 차림으로 나가서 우리 집 냉장고에서 꺼내듯이 해서 사가지고 올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일요일 날 제대로 쉴 수가 없겠죠. 난리 나겠죠, 일요일 날.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도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의 개념에서 방금 체크한 그 문장하고요. 그다음에 디귿에 A, B 있죠. 접근의 대상물, 접근의 정도. 요거를 위주로 봐주세요. 나머지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치의 평가에서, 자, 이거는 평가 기준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앞으로 말씀 안 드려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주거용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기준이 바로 쾌적성입니다. 쾌적성 또는 편리성. 맨 밑에 니은의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수익성이 판단 기준이 되고요. 넘어가시면은 공업용 부동산의 입지는 생산성 또는 비용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생산성 또는 비용성.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문장은 여러 가지 문장이 있죠. 문장은 여러 가지 있는데 기억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용은 쾌적성 또는 편리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또는 비용성,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다음에 괄호 4번에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보라 이런 말씀은 야간반 수업할 때는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간반 수험생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참고로 보세요 하는 거는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생각하시라고요. 오전에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러면은 그런 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됐죠? 나머지는 지난주 했죠? 됐나요? 좀 쉬시고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